드라이버 칠 때 항상 슬라이스가 너무 심했어가지고 드라이버를 한동안 안 쳤었거든요. 신기합니다. 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오, 방향이 좋아지고 보세요. 이게 효율적인 거거든. 250이 그냥 가는 거예요. 와, 보세요. 아, 완전 똑바로. 오달공이다. 필드에서 이렇게 치겠는데. 던지질. 던지면은 안 던져지나요? 안쪽으로 던져지거든. 봐봐요. 이게 지금 헤드가 헤드랑 손이 다 안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게 좀 바깥쪽으로 하면 아마 팔로우스로도 더 길어지게 네, 갈 거. 지금 체중도 살짝 오른쪽이 좀 남아있고 그래서 오른 부분들이 좀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내려올 때 뭐 레깅은 너무 좋고 너무 심할 정도로 좋고 치고 이게 뭔가 좀 안쪽으로 오는 느낌. 남들이 봤을 때는 풀스윙 안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풀스윙 하는 건데. 아니 백스윙만 일단 보면은 풀스윙을 하는 거는 맞는데 왜냐면 어깨턴도 등판이 많이 보이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보는 거는 너무 이제 그립이 탑에서 지금 떠 있는 상태에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손목을 너무 꺾는 거예요. 손목을 너무 쓰는 거지. 항상 이렇게 서브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제가 이따 봐줄게요. 여기까지는 뭐 손목이 꺾이는 거 없이 잘 가는데 지금도 괜찮은데 손목을 꺾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탑에서 뭔가 많이 꺾여요. 끝에서 뭐 백스윙은 지금보다 더 크게 할 필요는 없고 힘도 여기 잘 모아져 있고 체중도 왼쪽으로 잘 오고 있고 잘 감기긴 해요.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거 보면 근데 좀 안쪽으로 오는 느낌이다. 백스윙도 이게 많이 이렇게 벌어지는 쪽 이렇게. 그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어드레스 해보세요. 아까 백스윙 탑에서 보니까 여기가 다 뜨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막 손등을 이렇게 보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붙죠. 이게 지금 끝이어야 되는데 많이 꺾을수록 이게 지금 다 떨어지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구질은 훅이 맞아. 잘 안 떠요. 그러니까 공도 잘 안 뜰 거고 공 좀 안 맞아도 일단 모양적인 거부터 먼저 보고 한번 가볼게.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좀 들 꺾는다. 네. 그것만 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스윙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헤드가 뒤로 넘어오는 것도 좀 적어지고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손에서 그립이 떨어지는 것도 이제 좀 좋아지고 그래서 이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여기서 그립이 뜬단 말이에요. 탁 뜬단 말이에요. 뭐 이게 뜨든 이게 뜨든 그거는 무조건 많이 꺾어서 뜨는 건데 꺾으면 이것도 꺾이거든요. 여기도 이거를 이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손목 다 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약간 좀 세워주면 여기 세 손가락도 잘 잡히고 그립도 안 놓치는데 대부분 더 꺾을 생각하고 더 틀 생각을 한다고. 오히려 백스윙 가면서 이런 느낌이면 좋은데 더 꺾을 생각하면서 더 이런 생각을 한다고 오히려 골프 가서 계속 힘들어지는 거야. 백스윙 쭉 올라가잖아요. 네, 이것도 충분히 여기가 받쳐진 거지. 중요한 건 딱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렇게 되면서 놓치는 거를 여기서 세게 잡아보세요. 놓친다고. 이건 의미가 없는 불필요한 힘이고 이렇게만 해줘도 여기가 편안하게 잡힌다. 받쳐지고 스윙하면 돼. 오케이. 오, 좋은데요? 어? 그러면은 이제 탄도가 아까 안 뜨고 훅이 나는 이유도 네.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스탠스도 보면 약간 훅이 나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자꾸 오른쪽을 많이 보는 스타일이야. 일로 출발시켜서 더 감아서 훅을 내는 무서우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쓰면 훅이 나서 일로 갈까봐 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스탠스도 좀 바로 쓰는 좀 셋업을 취해주고 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오른발이 좀 뒤로 빠지는 상태네요. 오른발이 빠졌다기보다는 전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전체가 돌면 돼 이렇게. 여기서 이것만 하지 말고 오케이 스톱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 이게 지금
공이 가는 라인이에요. 지금 약간 이것도 오른쪽을 헤드가 보고 있지만 지금 눈은 여기를 봐야 돼. 저기를 보고 있었어 늘.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한번 그렇죠. 이런 발도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요 끝을 계속 봤던 거야. 이해되셨죠? 네. 백스윙.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살짝 잡혀지는 느낌. 떨어지는 움직임. 오케이. 일단 그것만 딱 봅시다. 둘. 그것만 해도 완전 이상하죠? 아, 너무 이상하죠? 네, 근데 이거 해놔야 돼. 그래야 탄도를 확보할 수 있어. 거리는 그대로 봐. 거리보다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고 지금 뜨는 것도 많이 이제 좋아지고 여기 보면은 그죠 이제는 뭔가 공간이 뜨는 게 좀 안 보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던져지는 움직임만 딱 마무리하면 최대한 좀 백스윙에서 먼저 고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거든요. 여기 탁 치고 좀 이쪽으로 가면 좋은데 지금 치고 그러니까 로테이션은 잘 되는데 이쪽으로 로테이션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하도 헤드가 이렇게 안 감겨가지고 강박이 있어요. 지금 팔로에서 자꾸 이게 안으로 던질 열로 던질라 하는 아 안으로? 그런 생긴 거다. 지금 가고 로테이션은 잘 돼요. 감기긴 잘 되는데 이게 이제 헤드가 어느 방향으로 던질 거냐도 중요하거든요. 체중도 잘 왼쪽으로 오고 있고 던지는 것도 좋고 템포는요? 백스윙 템포? 템포도 괜찮아요. 굳이 뭐 바꾸자고 하면 급하진 않아요. 오히려 더 빠르게 해도 돼요. 네, 너무 차분하면 목표가 만약에 비거리다 네. 그러면 비거리 못 내요.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또 딱 같이 빨라줘야지 천천히 가다가 여기만 빠르면 천천히 여기만 빠르면 공 아예 못 맞춰. 그러니까 타점이 안 나오니까 비거리가 계속 적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아싸리 이게 1번 빨라져야 돼. 스타트가 빨라야 돼.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모양을 먼저 해놓고 탄도도 확보해놓고 갑시다. 오케이. 공 잘 치시는데? 그죠? 훅이 안 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드레스 백스윙 쭉 가는데 그렇죠. 보통은 이게 뜬다고 막 이렇게 틀고 하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처럼 네. 이 정도만 해도 받쳐진 건데 오히려 막 더 꺾으려고 그러고 여기서 막 막 이렇게 비틀고 이거는 오히려 내 손목에 부담만 준다고. 일단 어때요? 백스윙 이 느낌? 좀 좋습니다. 괜찮죠? 방향성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제 여기서 스피드를 어떻게 올릴 거냐인데 팔 굽어지지 말고 일단 임팩트 내가 상상하는 임팩트 모션을 정확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둘 둘 그렇죠. 지금 좋아요. 둘 발도 잘 따라하세요. 둘 그렇죠. 지금 약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상체는 뒤에 좀 두고 둘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다시 둘 그러면 하체에서는 왼쪽으로 가야 돼. 상체는 뒤에 멍. 여기서 어드레스 한번 잡아보세요. 풀지 말고. 그렇지. 오케이. 알겠죠? 그러면 상체는 뒤에 풀지 말고. 풀지 말고 하체는 체중 왼쪽에 와요. 여기서 헤드가 아까 손이랑 어디로 갔냐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왔다. 이것도 그려봐야 돼. 상상하는 대로. 자, 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손이 몸 안에 있죠? 그냥 몸 안에 있고 만든 상태에서 헤드는 어디 있어요 지금? 손 앞에 있죠? 이게 한시 방향이거든. 근데 잘못 한시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가면 내가 손을 한시 방향으로 할 수 있거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깥쪽으로 시원하게 던져라라는 의미가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손은 몸 안에 있는데 헤드가 저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좀 심어주고 싶은 거야. 자, 상상하는 임팩트를 한번 딱 만들고 아니죠. 다시 이렇게 위로 그렇죠, 다시 여기는 남아있고 위로 그렇죠, 골반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둘 스톱. 자, 여기서 아까는 손이랑 헤드가 이쪽으로 와서 로테이션이 됐어. 네. 이제는 손은
몸 안에 있고 헤드가 여기랑 오른쪽 어깨랑 쭉 멀어지는 이미 시선 여기 보시고 그렇죠 시선 여기 보고 드라이버는 그렇죠 이렇게 있어야 돼 알겠죠? 어 그리고 넘어가세요 그렇지 그렇죠 그럼 어때요? 이쪽도 뭔가 늘어나죠? 그렇죠 수축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다는 그렇죠 헤드가 한시 방향에 던져진다 이렇게 넘어간다 그렇죠 드라이버는 이런 느낌으로 해보세요 마무리 쭉 오케이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런 안쪽으로 와서 감기는 이미지였고 지금은 제가 이제 진짜 바깥쪽으로 해서 감기는 이미지를 드리는 거고 감기는 이미지는 아까도 똑같이 잘 됐었어요 네. 어, 근데 그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팩트 모션 하면서 늘어나는 이미지 네. 왼쪽이 뭔가 막 이렇게 막 수축되는 이미지가 아니고 어 지금 너무 좋아요 쭉. 네, 자 헤드가 어디로 온다 그렇죠 오케이 오른팔 릴렉스 굿 오케이 그러면 피니시 때 밸런스도 훨씬 잘 잡혀요 굿 마무리 오른쪽 어깨는 뒤에 버텨주고 있어요 저랑 멀어지게 오케이 자 그렇게도 가볍게 올려놓고 백스윙 그거 둘 나이스 어 좋다 그죠? 자 훅이 일단은 고쳐지고 그러면 탄도도 이제 같이 뜰 거고 여기서 이제 타점이 왔다 갔다 할 건데 그 시간을 이제 주는 거죠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어 체중 좋고 오케이 안으로 빠지는 느낌보다는 이제는 좀 타겟 쪽으로 잘 던져지는 느낌이 강해졌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백스윙인데 이 떨어지는 이미지가 크게 없어졌어요 그쵸? 네 공위치도 생각보다 가운데 쪽에 많이 있었어요, 그죠? 이게 탑을 맞아버리니까 그치, 자꾸 안쪽으로 자꾸 안쪽으로 이제 넣게 네.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르죠? 네. 다시 둘 다시 둘 150, 200만 툭 쳐서 보낸다 나이스 오, 공 잘 치시는데? 어? 오 좋아요 좋아 스피드 올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네. 스피드가 이제 좀 꽤 빨랐어요 그쵸? 거기에 다 맞았는데 지금 거리가 더 나갈 수 있었거든요 네. 거리가 더 나갈 수 있었는데 못 나간 건 이제 스핀 양인데 이건 아마 타점 문제일 거예요 어 타점이 살짝 아래쪽에 맞으면 백스핀이 좀 많이 먹어서 편합니다 지금 오케이 자 이번엔 좀 과감하게 한번 가봅시다 상체는 항상 릴렉스하고 골반이 대각선 위로 그렇죠 근데 또 지금 체중이 오른쪽에 있죠 그렇지 다시 그럼 오른발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죠 빵 그렇지 이렇게 몸을 써줘야 돼 뽑아낸다고 생각해야 돼 아래에서 우리 그 막 예초기 같은 거 막 시동 걸 때 막 뽑아낸다고 생각해야 돼 네. 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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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쪽이 확 지금 늘어나죠 왼쪽이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손목은 손목대로 편하게 두시고 자 공이 좀 안 맞더라도 네. 이렇게 한 세 개만 때려 봅시다 스윙 나이스 하체를 잘 써야 어쨌든 거리가 나는 거예요 임팩트 모션 다시 더 뭔가 탁 분리하는 느낌으로 다시 탁 분리하는 느낌으로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다시 둘 오케이 오 잘하는데 오 잘하는데 이런 것도 잘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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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그래서 타이밍이 타이밍 네, 이거는 지금 약간 좀 늦게 풀린 거야 이제 슬라이스가 나는 게 방금 스피드는 빨랐는데 네. 이게 풀어지는 타이밍이 느린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는 타이밍만 좀 어 이거 요 문제는 이제 타이밍
무게가 실리는 게 딱 느껴져서. 근데 몸을 이렇게 탁 서보니까 다르죠? 지그시 임팩트 모션 줘보세요. 오케이, 다시 둘, 다시 둘, 오케이. 오, 이렇게 묵직하지? 샤. 나는 이거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 지금 진짜 묵직해요. 뭐 이게 여기서 쫙 길을 모았다가 지금 친 느낌이 있었거든. 좀 커진 느낌이야. 어, 약간 좀 넓어진 느낌? 오, 묵직하게 떨어지긴 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아니 좋아, 지금 좋은데 지금 이제 바라보지 못했던 곳을 이제 가려고 하니까. 100이면 몇 미터죠? 한 240에서 50 가는 스피드예요. 예를 들어서 한 그냥 한 100, 한 5, 6 정도? 어, 100 정도. 100이면 똑같은 100인데 250 가죠. 충분히 250 이상은 치는 스피드긴 해요. 사실 이 100마일만 해도 괜히 안 맞으니까 뭐가 문제지? 이렇게 되는 거야. 스피드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여기서 안 올려도 될 정도. 충분히 때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백스윙 때 오히려 이렇게 해준 게 지금 훨씬 괜찮고.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잖아요. 아까 막 한 10번, 20번을 계속 했다고. 그러니까 자꾸 몸에 좋은 기억을 심어놔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해주는 역할이고, 또 이제 그거를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둘, 이제 좀 더 빠르게 빵. 앞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잘못된 거야. 위로. 그렇지. 둘. 그렇죠. 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막 이렇게 밀면 안 돼. 위로 튀게. 약간 대각선 위로 빠지게. 둘. 셋. 와. 아니. 오케이. 대근 계속 없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봤죠? 250 이상은 칠 수 있는 스피드로는 계속 지금 치고는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보였어요? 출발을. 그죠? 어때요? 근데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보통은 차분하게 가서 내려올 때 갑자기 빨리 오는데 역으로.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또 딱 같이 빨라지면 돼. 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는 스윙도 잡아야 되고 빨리는 쳐야 되겠고 그 와중에 여기 긴장하는 게 다 들어오는 거고. 근데 잘못하면 아까 이렇게 했는데 밀었죠. 던지는 원반이랑 나랑 같이 가겠다는 거거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위로 빵 하고 올라가면서 그렇지, 던지라는 거예요. 늘, 늘, 늘. 오케이. 자, 등판이 편안해야 돼요. 그렇지. 방금 잘했어요, 방금. 방금 잘한 거예요. 가자. 아니, 왜 아쉬워하는 거지, 이걸? 너무 잘했는데. 250 가야겠다. 네. 안 맞아서 그렇지. 남자들은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생명. 등 편안, 등 편안. 그렇죠. 둘, 둘, 둘. 오케이. 샤. 오, 굿샤. 이게 만약에 스핀량이 떨어졌으면, 타점이 더 잘 맞았으면 260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 또 깨달았어, 방금. 디뎌야 되는 여유가 없네. 응. 네, 네, 도와줄게. 그럼 도와줄게. 아니, 혼자 하지 마봐요. 이렇게 그냥 가슴에 손만 얹어봐봐요. 생긴 거 맞죠? 여기서 디뎌보세요. 빵! 풀리는 거예요. 다시. 나왔죠? 빵! 오케이. 뭔가 이게 스크류 되듯이 풀리죠? 한번 더. 그렇죠. 어, 힘 빼고, 상체 힘 빼고, 천천히 올라가보세요. 그렇죠. 여기는 기다려주고, 얘는 항상 딸려다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 골반이 계속 일을 잘해야 돼. 오, 좋았어. 와, 이제 근데 진짜 방향이 좋아지고. 보세요. 이게 효율적인 거거든. 250이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그냥은 아니죠.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거지만.
20m를 더 올리기 위해서 뭘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일단 하체는 안 썼던 것 같아요. 아, 하체를 안 썼어. 컨택 위주로 자꾸 하려고 노력했었고. 아, 컨택 위주로. 네. 낚시로는 이제 왼발 쪽으로 이렇게 딱 이동을 시키니까 무게가 다른 거죠. 지금 이 수치는 쉽게 나오는 수치가 아닙니다. 일단 탑볼을 맞는 게 고차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금 돌리는 거. 와우, 진짜. 와, 보세요. 공의 위치가 제일 중요했네. 네. 그죠? 아, 확실히 지금, 그죠? 와. 왼쪽에 있죠? 와, 완전 똑바로. 오케이. 예쁘게 편안하게 입에 걸쳐. 고생하셨습니다. 완전.